안녕하세요.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의학 박사 닥터 M입니다. 강아지 키우시는 집이라면 꼭 필요한 용품이 목줄인데요. 강아지를 밖에 데리고 나갈 때 안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육과 훈련, 그리고 강아지 통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용품이 바로 목줄인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강아지 용품이지만 목줄을 별 생각 없이 아무거나 고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목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강아지의 편안함이나 주인이 강아지를 통제하는데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아지 목줄, 어떤 것을 골라야 할까요? 강아지 목줄을 선택할 때는 주인의 입장이 아닌 강아지 입장에서 고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강아지의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활동에 제약을 받지는 않을지 등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강아지용이라면 가죽은 피하는 게 좋은데요. 가격만 비쌀 뿐 강아지가 목줄을 씹거나 물어뜯어 망가뜨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목줄 고를 때는 강아지 크기가 매우 중요한데요. 강아지에게 무겁지는 않을지, 그리고 다 자라지 않은 강아지라면 다 자랐을 때 작지는 않을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줄의 소재나 모양도 따져봐야 하는데요. 강아지 특성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목줄을 선택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의 사용 편리성도 고려 대상인데 강아지가 우선이지만 사용자는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앞으로 강아지 관련 이런저런 궁금증을 풀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버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 M이었습니다.